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PWC 문경 아시안 투어 첫 번째 날 1타스크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타스크를 짜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것 같아요. 날이 이렇게 좋지를 않아서 타스크 커뮤니티들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줄이고 해서 그나마 쉽게 타스크를 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주를 지나가는 상주까지가 골로 이렇게 타스크를 짰어요. 보도는 많이 안 올라가고 구름은 잔뜩 껴 있고 그래서 타스크 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륙하는 사람들 하나둘씩 이륙을 하고 스타트가 아니고 오픈 됐어요. 게이트 오픈. 저도 준비를 하고 이륙 준비를 하고 이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상이 그렇게 빵빵 튀어주지 않고 구름이 많이 끼고 그래서 골까지 거리도 얼마 안 돼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40몇 킬로 그렇게 짰습니다. 자, 이제 먼저 1시간 정도 남기고 먼저 이륙하는 사람 순서대로 이륙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는 2시에 스타트입니다. 뒤로 갈수록 날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스타트도 이제 1시 40분에서 2시로 이제 뒤로 옮겼습니다. 구름이 낮아요. 구름이 낮고 구름이 낮다는 것은 이제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선수들이 하나둘씩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고란 회장도 보이고 있고요. 시상이냐? 예. 네. 몇 번이냐? 너? 여기 87, 87? 네. 자, 이런 날에도 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기상, 불리한 기상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비행을 해서 타이밍을 잘 잡고 골까지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먼저 이륙한 선수들이 보드가 시원하게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열렸네. 바라구로. 바라구로. 홍수야, 네 뒤에 있는 사람 미스터 고란이 보조사한 저 손잡이 좀 더 락킹해줘. 미스터 고란은 반대쪽 이쪽 봐봐. 이쪽 오른쪽 회장입니다. 그거 붙여야 되잖아 위에다. 붙이는 게 없어. 없어? 떨어졌어? 아, 저 위에 저기 나갔어. 아, 오세요. 여기 한 명만 오세요. 저쪽이요. 다리벨트 확인하시고요. 2시 스타트입니다. 다리벨트 확인하시고요. 왜?
경치는 아주 이뻐요. 오늘은 우턴하는 날입니다. 짝선 날이기 때문에 우턴이에요. 일정 앞에서는 우턴을 해야 됩니다. 하넷을 바꾸고 첫 비행입니다. 이거 포지션이 매달고 세팅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 포지션이 아니에요. 다리가 너무 올라와 있습니다. 비행하는 내내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다리를 아래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해서 비행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세팅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저희 비행 끝나면은 세팅부터 다시 고쳐야 되겠어요. 자, 이제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도가 빵빵 안 튀기 때문에 이륙장 앞에서 고만고만하게 날개가 살짝 돌았고요. 이륙장 앞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열이 빵빵 튀어주면은 보도가 빵빵 올라가면 이렇게 글라이더들이 파리떼처럼 이렇게 모여 있지를 않게 되는데 아직 이륙 안 한 선수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륙장은 더 붐비게 될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유리창 앞에서 우턴을 하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골에 들어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골에는 못 들어갔지만 오늘 첫째 날 비행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내일은 기상이 안 좋아서 캔슬입니다. 내일은 자유시간, 관광 내지는 자유시간 이렇게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기상에 맞춰서 또 시합이 재개될 겁니다. 열에서 빠졌어요. 이 여럿이 비행할 때는 서클링 하는 게 힘들어요. 무조건 코아만 물고 딱딱 가는 게 아니고 사주 경계하고 위아래 옆에 다 보면서 글라이더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같이 유기적으로 서클링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나 혼자 살겠다고 막 그렇게 돌리게 되면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해서 이렇게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빠지면은 그나마 올린 것도 순식간에 까져요.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이제 하네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비행하는 게 아주 그냥 낯설어요. 자세가 틀려지니까 빨리 비행이 끝나면은 하네스부터 다시 세팅하고 싶습니다. 하네스는 마음에 드는데 지금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팅한 포지션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순식간에 막 보도 올린 거 다 까먹고 있습니다.
스타트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네스가 낯설어서 안에도 한번 보고. 엑셀레이션도 한번 밟아보고. 지금 이륙장 앞에도 지금 글라이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륙장 위 아래로 이 보도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구름은 점점 더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레이션 하는데 힘이 안 나요. 날이 빵빵 치워져서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비행을 해야 또 할 말이 많은데 신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텐데. 하여튼 오늘 비행 영상은 제가 착륙할 때까지 비행하는 거를 편집 안 하고 쭉 올렸습니다. 첫날 시합은 이렇게 됐고, 골까지 들어갔으면 골에 들어간 영상도 같이 올렸을 텐데, 제가 비행한 것만큼만 업로드 하니까 이 정도만 같이 비행하신 분들도 저거 나네, 네글라이더네, 어디다가 비행할 때 자세가 이렇네, 이렇게 재미삼아 참고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어.